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4680 배터리 양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발 앞서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을 추진 중인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680 배터리 생산 차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네. 회사인데 이제 배터리까지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만한 약간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4680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양산에 대해서 약간 좀 차질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4680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름이 46mm, 길이가 80mm를 뜻하는 어떤 그래서 468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보다 이제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높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6배가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효율이 상당히 좀 높은 이제 배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네.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셀 디자인부터 공정 패키지 방식까지 모두 바뀌게 되면 비용이 뭐 최대 56%까지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테슬라가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좀 아니다 보니까 공정에서 좀 약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건식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극에 도전체를 좀 코팅을 할 때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지금 이제 좀 더 쉬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론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에서 봤을 때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뭐 출력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어떤 수율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이런 생산이 좀 이제 된다고 하면 3분기부터 지금 차량에 장착을 해서 양산을 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지금 4680 배터리 생산을 좀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차를 좀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출시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좀 이런 파이프라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좀 양산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또 의구심이 많이 생기면서 결국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4680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반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두 개가 좀 떠오르고 있죠. 바로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바로 삼성 SDI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국내 기업이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이 두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충북 청주 오창 공장에 지금 7,300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생산 라인을 좀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좀 어떻게 보면 증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지금 1조 7천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배터리 이 공장을 좀 짓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테슬라 자체가 이제 4680 배터리 양산이 좀 일정이 늦어지면 결국 그러한 수혜가 결국은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좀 또 다른 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배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입장 부역이 높다고 하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 회사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던 수율 잡는 부분들. 수율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율에 관련된 용어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수율까지 좀 도달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기술적인 애로사항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최근에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좀 시세 관련된 부분들도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테슬라의 어떤 이런 좀 양산 차질은 분명히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까지 외국인 17거래를 연속 매수했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조금 테슬라가 배터리를 양산을 좀 못한다, 차질이 있는데 좀 힘을 주고 있는 거라고 좀 분석을 해도 될까요? 네. 확실히 이제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5만 원대, 뭐 37만 원대 어떤 저점을 네. 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기금과 참 외국인들이 정말 네.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 사실 이제 기관들은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47만 원에서 50만 원대 요 매물대가 약간 네. 좀 중요한 라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상장 당시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뭐 CATL보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네. 혹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치기에는 좀 역량이 모자라다라는 네. 측면들. 왜냐하면 이제 뭐 2025년, 6년까지 어떤 매출을 좀 끌어와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그러한 밸류에이션에 좀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단에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을 좀 이루고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끼어들어갔죠. 2위로 좀 올라가면서 확실히 2차 전지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트렌드로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SDI만의 어떤 고유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달리 좀 분할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없었고, 다만 이제 좀 투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국과의 어떤 조인벤처 총에서 충분히 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70만 원대 정도에 분명히 좀 매물 저항은 있어 보이나, 제가 볼 때는 뭐 증권가에서는 뭐 가장 또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으로서 셀 3사 중에서 좀 안전한 네. 어떤 배터리 업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두 종목을 좀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바로미터로 보고 네. 좀 섹터의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질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네. 사실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좀 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좀 단기간에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의 좀 어떤 매수가 좋기 때문에. 다만 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박스권 트레이닝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해서 45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하셨다가 뭐 45만 원 이상 뭐 47만 원 정도 갔을 때 약간 매도하는 약간 이런 좀 박스권 트레이닝 충분히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